넘어가서 우리는 36번 볼게요. 그 지금 해설 강의 보시다가 왜 넘어가지? 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한번 하면, 얘는 해설 강의고요. 내신 대비용으로 듣는 강의는 학평 변형 강의입니다. 걔는 이제 유료 강의죠. 이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해설지처럼 답을 찾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지금 다 찾았잖아? 그럼 더 이상 읽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분석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변형 강의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 36번 볼게요.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하니까 일단 주어진 문장 읽어야 되겠다. It would seem obvious. 되게 당연해 보여요. 뭐가 당연해 보이냐면, that. that절이 당연해 보인답니다. that 뒤에 문장이 새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시죠? that이 접속사니까 문장이 새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 생긴 게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the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the가 등장했어요. the 주어동사. 더비 주어동사 이렇게. 야, 이런 건 우리 내신 강의였으면 지금 여기다 형광펜 치라고 난리 쳤을 거야. 왜? 서술형에서 좋아하거든. 어쨌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가 나와 버렸습니다. 해석은 되게 쉽죠.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더 주어가 동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 이렇게 된다. 요 뜻이야.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더 컴피텐트, 유능해지면 질수록,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당연해 라고 되어 있는 거지. 정리 한번 해볼게. 아, 어떤 사람의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지. 맞니? 자, 그래 놓고. By competence, I mean. 이라고 되죠. 아, 여기서 능력이란,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능력이 좋을수록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이렇게 부연 설명할 수 있지. 이걸 영어로는 by competence, I mea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나는 뭔 뜻으로 한 거냐면, a cluster of qualities. 어떤 특징, 그 특징의 모음이야. 그 특징이 뭔데? 하면서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땡땡은 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특성의 모음. 근데 그 특성이 뭐냐면 똑똑한지, 혹은 어떤 것을 끝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wise decisions, 현명한지, 이런 것들이야. 돈 능력 말고 이런 능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다음에 A. 순서는 있잖아. 뭐 하나 걸릴 때까지 읽는 겁니다. 뭐 하나 우리 그 뭐랄까? 연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연애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가 걸릴 때까지 마음에, 얘 이거 안 되겠네? 그럼 걸리면 뭐야? 이별이잖아. 새로운 사람 찾아야 되잖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A부터 순서대로 읽어줘. 읽다가, 야, 얘는 이거 나올 수가 없는데? 맥락상 너무 튀는데?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별하고 B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뭐, 이게 사실이야? 주어진 문장에 나온 거는 우리가 능력이 많을수록 호감이 좋다라는 거니까, 아, 얘를 의미하나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이때 this가 뭔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35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능력이 올라갈수록 호감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진짜라면 우리는 사람을 좋아할 거야, 더 많이. 만약에 그들이 드러낸다면. 어떤 증거를 드러낸다면, 뭐의 증거냐면요 하면서 fallibility라고 돼 있죠. 얘는 실수 가능성이야. 아, 그럼 모순되지 않아? 아,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실수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수록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늘어난다면 잘못된 거잖아. 왜? 우리는 능력이 좋을수록 호감이 간다니까. 야, 쟤와 갑벽하다. 그러면 호감이 높아진다니까. 근데 쟤는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별합시다. 그러고 B로 가는 거예요. One possibility is that.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하면서 왜 갑자기 가능성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회를 줘볼게요. Although we like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우리가 유능한 사람들 주변에 있기를 바라긴 하지만, those who are too competent. 너무 좀 유능한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능력이 높아질수록 호감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은 막 이러면서, 능력이 너무 높으면, 그럼 좀 불편해요. 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좀 대조되잖아. 아니, 어떻게 글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지? 싶으니까 여기서 이별하고 C를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doing well, 잘 해낼 가능성이에요. At our life tasks,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그런 과업을 더잘 해낼 가능성이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surround ourselves, 우리 자신을 둘러싸면. 나 자신을 둘러쌌어. 뭘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아, 내 주변에 능력 좋은 사람들이 많아. 나한테 가르쳐 줄게 많은 사람들로 내 주변을 둘러싸잖아? 그럼 내 인생이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능력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C가 먼저 와야 돼. C의 처음에 뭐라고 했어? 능력 좋은 사람이랑 어울리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거든. 그래서 호감이 높아진다라는 같은 논리의 말이 나오고 있었던 거야. 그런 다음에, but 근데 있잖아. 연구 증거가 되게 역설적이야. 하면서, 아, 반대말을 얘기하려고 하나 봐요. 읽어볼게요. 문제 해결 그룹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참가자들이 who are considered the most competent and have the best ideas 까지가 다 후절입니다. 참가자들 중에서, 아, 제가 제일 유능하다. 아, 제 아이디어가 최고다. 라고 했던, 다시 말하면 유능한 애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tend to 부정사 나옵니다.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tend not to 부정사 쓰면 돼요. 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야. 모이지 않아요? The ones.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경향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많은 호감을 받는 사람이 아니래.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 했냐면, 아, 능력이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제일 호감이 높은 건또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괜찮지? 그래놓고 지가 뭐라고 물어봤니? 왜일까? 라고 했어요. 왜일까? 그 우리가 지금 대화 중이야? 아니지. 지가 묻고선 야너 이제 대답해. 난 이제 글 그만 쓸게가 아니잖아. 그럼 뭐야? 그래서 물음표는요. 자기가 대답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 자답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을까? 아, 한 가지 가능성은 하면서 아, 왜 그럴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 그 얘기를 했던 거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B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B로 한번 가볼게요.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긴 해. 아,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너무 능력 있잖아? 그럼 옆에 있기 불편해.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괜찮니? B로 갑니다.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불편해져. They seem unapproachable. 다가갈 수 없게 보이고요. Distant. 좀 멀리,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슈퍼휴먼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 옆에 있으면 내가 못난이처럼 보여요. They make us look bad니까 우리가 좀 나빠 보여. 나빠 보이는 게그 못돼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좀, 아, 나는 좀 못난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괜찮겠니? 아, 그러면 능력이 높았는데, 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호감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결격 사유가 없어요.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로 갈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해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뀌었네? 여기서 이제 이것은 뭐야? 아, 능력이 좋을수록, 아, 호감이,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호감이 생기는 건 아니야.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이라는 요 이야기. 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겠네? 만약에 그 사람들, 능력 좋은 사람들이 실수 가능성을 보여주면. 에서,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실수 가능성을 보여주면, 아, 저것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되게 인간 냄새가 나.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하면서, 여기에서는요, 얘에 대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for example을 포함이라고 써볼게요. 앞에 나오는 거에 포함되는 이야기만 등장할 거거든? 그러면 뭐야? 여기를 열심히 읽어봤자, 어차피, 위에 있는 요 말에서 벗어나는 게안 나와. 더 세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친숙한 그런 사례를 들면서 한번더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순서도 다 잡았잖아. 읽을 필요가 없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 되게 인간미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이 실수 많이 하잖아? 그럼 인간미가 없어. 어휴, 저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능력이 좋은 사람이 가끔 실수하는 거 보여주면, 어머 세상에, 너무 매력 있어.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게 CPA죠. CPA가 답이다. 5번. 넘어가 볼게요. 37번.